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9일 예건우 선수와 전국대회 30대 A조로 출전합니다. 이번 연습경기 상대는 김자강 조합의 김종옥, 송인근 팀입니다. 요즘 유니콕 김민터님과 온라인 클래스를 함께한 이후로 경기 운영이 한결 편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중간볼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여 헤어핀 이후 네트를 점령해주는 게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후위에서 퍼트 이후 스매싱을 하는 플레이가 나름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뒤로 많이 밀려 타구하는 경우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타구하지 않고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수비할 때 공을 치는 지점이 너무 몸에 붙어 있어 강하게 타구할 수 없었습니다. 파트너가 드라이브를 치는 상황이라면 반대쪽으로 오는 공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공이 네트 앞에 짧게 떨어졌다면 무게중심을 더 앞으로 둔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뒤로 많이 밀려 타구하는 경우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타구하지 않고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저도 뒤로 빠지는 공을 커버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한쪽으로 완전히 밀린 상황이라면 반대로 되치기 오는 공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강한 스매싱보다 스매싱 속도를 70에서 80%로 조절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애매하게 뜬 공을 아무 의미 없이 드라이브로 처리했습니다. 공을 앞에 짧게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이 네트 앞에 짧게 떨어졌다면 무게중심을 더 앞으로 둔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공이 네트 앞에 짧게 떨어졌다면 무게중심을 더 앞으로 둔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뜬 공을 아무 의미 없이 드라이브로 처리했습니다. 공을 앞에 짧게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뜬 공을 힘만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때려 오히려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후위에서 커트보다 의미 없는 드라이브를 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애매한 드라이브 플레이로 공격에서 수비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이것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완급 조절, 네트 앞에서 좀 더 강한 압박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경기에 임해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